유정복 인천시장이 부평구 공동육아 낭터를 방문했습니다. 가족 품앗이 활동에 참여하는 3세 가족 10여 명과 함께 오감놀이, 미술, 퍼포먼스 등 프로그램을 체험했는데요. 또한 공동육아 나눔터를 이용하는 부모들과 함께 보육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를 이용하는 한 부모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통해 육아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아이들 또래 부모들과 교류할 수 있어 양육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인천시 공동육아 나눔터는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방문자가 약 3만 5천여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보호자와 함께하는 아이들의 놀이 공간으로 장난감 대여, 품앗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인천시에 주소를 든 미치아 가동의 보호자는 회원 가입 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에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공동육아 나눔터의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개발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온통 인천 뉴스 오은지입니다.